네, 다시 한번 어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부 국회 취재안의 신승희 기자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 기자,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가 처음에 그 선거 전에 이게 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가 상당히 정확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어떤 매체들은 싱거운 뭐 싸움이었다 네네네.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변이 없었던 선거였거든요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판세가 그대로 민심이 확인된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가 네. 있습니다.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요.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제시했던 그 절반 이상의 목표치를 네. 뭐 상회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거든요. 네. 또 전체 숫자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지역 판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뭐 전통적으로 영남 TKPK라고 불리는 영남 지역 같은 네네.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 부산, 울산, 경남 광역단체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요. 네.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을 지키기는 했지만 여기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30%대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전을 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지역 정당으로 좀 쪼그라든 것 아닌가 이런 네.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또 경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보다 득표를 이기지 못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또 민심이 달라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영남은 보수다 이런 등식이 깨진 그런 선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여섯 곳을 이길 거다라고 장담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남 지역 내부를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경북의 구미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거나 좀 많이 균열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선거 초반에는 광역단체장 6석 목표 네. 이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후반으로 가면서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네. 그런 목표치를 공개적으로 사실 많이 밝히진 않았어요. 네. 그래도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 어떤 견제 심리에 네. 좀 기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선거가 일단 진행이 되면은 한 후보나 한 당의 표를 몰아주지는 않고 또 견제하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. 네. 견제보다는 정권의 안정, 이 안정을 선택한 그 유권자들이 더 많았는데 아무래도 한반도 이슈가 유권자들의 큰 그렇죠. 관심을 네네. 끌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. 또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를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. 네. 또 이렇기 때문에 뭐 스캔들 문제라든가 이런 악재가 또 드루킹 특검 같은 그런 문제들이 그 별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고요. 네. 또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 또 서울 강남 같은 경우라든가 강원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강했던 곳들도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 심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이 좀 크게 승리한 한국당이 참패를 한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뽑힌 사람들과 다음 대선 임기가 대선 기간이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좀 이름 있는 사람들 거물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좀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 결과도 역시 좀 눈 여겨만 볼 만한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어느 정당이 승리했는지도 관심이지만 네. 또 인물도 관심인데요. 그렇죠. 거물급 후보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. 네, 네, 네. 일단 뭐 가장 크게 웃은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겠죠. 네. 처음으로 민선 서울시장 3선에 도전을 했는데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차기 대선 주자에서 여당에서는 확고한 위치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반면에 경쟁했던 후보들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역시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였을 겁니다. 지난 대선 주자였지만 이번에는 3위에 머무는 데 그쳤고요. 뭐 당선은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로 2위에 오르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인 거죠. 또 뭐 친문 핵심에서 이제는 영남권 부울경의 첫 광역 민주당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. 4세대 대선주자 반열에 한 발 가까이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뭐 제주에서는 무소속으로 선전하면서 민주당 기세를 누른 원희룡 후보 역시 어떤 무너진 뭐 개혁보수 중심의 한 축으로 다시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. 네, 그리고 당장 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 출구조사 발표한 이후에 당원들이 당사 안에서 집회를 열 정도로 좀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선거 이후에 특히 야당 쪽에서 정계 개편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큰 변화는 네. 야당 쪽에서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최악의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이 보수 야당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당장 보수 야당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이 거세지고 네.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네네. 어제 홍준표 대표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. 뭐 소개해드렸지만. The buck stops here. 뭐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 이런 뜻이라고 네.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어떤 사퇴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당장 어젯밤에 당협위원장들이 당사에 와서 차긴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
또 친홍 친박 개파 갈등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요. 네. 바른미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제3세력 대한보수로서 존재감을 전혀 못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지도부 사태로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네.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범여권 중에서도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우세하다고 봤던 뭐 목포시장까지 민주당에 넘어갈 정도로 호남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네, 네. 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각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흩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수용도리가 불가피할 건데 원내 의석수를 봐도요.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7석 정도 네. 한국당과 차이가 벌어졌지만 좀 차이를 벌리긴 했지만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. 네. 여는 여대로 또 야는 야대로 어떤 개편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어떤 연합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혼란이라고 할까요? 그런 후폭풍들이 네.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선거가 끝나는데 국회 출입하는 기자는 아마 더 바빠질 수 있겠습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